진짜 오랜만에 하는 모터사이클 클럽 임무. 이게 은근히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맨날 패습하고 가습하고 구습 신습 맨날 습격만 해가지고 지쳐버린 당신의 손가락을 정화해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사업장. 보시면은 여기 손님들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한번 타볼게요. 오토바이 개조 정비 도색을 시이나 브라운으로 해달래. 이거 해달라는 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엔진 2단계 브레이크 스트리트 터보 장착 완료. 확인 이동수단 배달. 지금 이거 개조하는데 10,000달러 들었고요. 여러분들 이거 팔고 올게요. 저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까워요. 네, 갑니다. 출발. 오토바이 딜러. 아, 보수가 밑에 뜨네.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밑에 148,000달러가 지금 떠있어요. 아, 147,000달러. 오토바이가 부셔지면 부실수록 저의 보수가 줄어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선 변경을 잘했다. 147,000달러에서 여기로 가시면 미션 클리어. 배달 완료. 157,986달러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혹시 직원분들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다른 직원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무급 노동을 했다. 아 여러분 잠깐만, 아직 신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 이분 튜닝이 여기가 이렇게 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딱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고스트라이더. 자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내 사무실을 찾아야 돼. 이쪽으로 와서 임무를 하겠습니다. 인질 구출 가진 놈의 임자 라이프 앤 데스 바이크. 인질 구출이 뭔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 할게요. 출발 하트. 경찰서로 갈 겁니다. 경찰서로. 제군들이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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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윌리하면 더 빨라지는 바이크 마이바츠 산체스. 어쨌거나 지금 경찰서 왔고요. 진입 진입하라 가자. 일단 들어와 생각해. 감옥으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그냥 죽이면 안 되죠 이 사람. 지오디오님이 열쇠가 있다는데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지금 위에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오님 어디서? 지오님 지켜야 돼. 지오님 나이스 샷. 자 의뢰인을 아지트로 데려가십시오. 잠깐 나온 사이에 문을 딴 것 같아요. 의뢰인을 데리고 나가야 돼 이제. 오 지오님 여기시네. 여기 지오디오님. 그리고 의뢰인 어딨어? 어세요? 이 사람이 의뢰인이잖아. 얘 지금 멈췄는데? 야마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이 사람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토 한번 사볼까요? 아토 갈게요 여러분들. 아토 간다. 아토 가자. 아이 오라 오라 의뢰인 안 움직이는데? 아이, 바이크로 사람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여기 없어요? 아, 나가셨나? 이 사람이 어? 엔진 소리를 들었나? 어? 진작 움직였으면 좋잖아. 아 헬기 타고 있다고요? 오 의뢰인이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의뢰인. 나이스 샷. 미션 클리어. 69,000달러 들어왔어요 지금. 혹시 직원분들 지금 얼마 들어왔죠? 9만달러? 8만달러? 87,000원? 아 알겠습니다. 아 필멸자들이요, 우리의 사업을 진행할 때가 왔다.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어? 어? 뭐야 이거? 엥? 엥? 아니 재고품이 단 한 개도 없어? 오라라? 아 사업장 털릴 때마다 관리 안 했거든요? 다 털린 거죠 이게 그러면은? 제가 돌아가면서 재고 좀 채울게요. 괜찮아요. 저의 깻잎들은 다른 누군가가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일단 저의 사업장이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급품을 하나하나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콜라 사업장.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어, 잠시만요. 뭐야 이거? 버그가 아니라 원래 이래요 이거? 일단은 미션을 깨보겠습니다. 경찰한테 털리면 준비까지 다 사라진다고요? 경찰이 와서 남의 사업장 물건이고 장비고 다 가져갔다고요? 털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빈털터리가 된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준비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다. 저희 팀문이 지금 누구야? 지호님, 기랄님께서 트럭을 이송해주고 계십니다. 오 트럭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리고 저기 앞까지만 가면 되는 거라고! 아니 콜라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예 나이스 샷. 다음에는 위조 집회 갈게요. 이곳은요 장난감 집회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우와 여기서 제품을 꽉 채워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비까지 싹 털리진 않았어요. 보급품 구입 45,000달러 그냥 돈 주고 살게요 얘네. 다른 데 넘어갑니다 이제. 일 열심히 하세요. 어? 농땡이 부르지 말라고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위치가 여기 면도칼 작업장 갈 거예요. 악덕 사장이 곧 도착한다. 직원들을 감시하러 왔어. 아 여기도 다 털렸네. 한 명도 없어. 여기도 풀업이었는데 준비작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면도칼 작업 시작합니다. 이동수단을 획득해서 사업장으로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도 싹 다 털어갔어요 진짜. 어? 이걸 탑승가지고 집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사업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위조 신분증이 아니라 팬사인회 할게요. 저의 사인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역시나 직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 나의 사인을 비싸게 팔란 말이야. 한 장당 20원에. 어? 아 여기네요 컴퓨터. 아니 지훈님 어깨 두들긴가요? 아 감사합니다. 자 준비 작업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바레노 로드까지 출발.
가방을 획득하라는데 어디야? 가방이 여기 있어? 여기구나. 아 여기 스레이터원에 가방이 있었어요? 이제 사업장까지 가면은 미션 클리어. 자 미션 클리어 서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깻잎 작업장. 깻잎 사업장은 괜찮은데? 이거 다 팔면 될 것 같은데? 직원들 다 놀고 있고. 아 여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업장 중에 제일 멀쩡해요. 여기서 보급품을 돈 주고 살 거예요. 구입. 구입을 클릭. 저의 모든 사업장에 보급 임무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의 사업을 부흥시켜야 한다. 앉아. 빨리 앉아. 보급품이 다 찼는데 마지막에 갔던 깻잎 농장은 아직 보급품이 안 왔네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퀵플레이 돈 뿌리기 가능해요 지금? 스타일을 퀵플레이 돈 뿌리기로 해. 성공의 파티! 가자! 성공의 파티! 우리의 사업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